보스! 킬! 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랜드폴 게임즈의 스틱 파이트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캐릭터 한번 주목해주세요. 뭔가 있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검은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슉! 이게 검을 휘두르면은 조그마한 노란 색깔이 쭉 가가지고 퍽 맞은 다음에 거기에 갑자기 칼이 팍 꽂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슈퍼 테크놀로지컬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네 이거. 계속 튀기고 싶네. 아,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먹는 돈은 돈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난 돈 들어온 줄 알고 계속 신나게 죽였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오늘의 스틱파이트 본격적인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DNA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얼굴이 크신 분들 얼굴 작아지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거를 이 게임에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세 번째 DNA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짜잔, 머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할 수 있고요. 머리를 왜 커지게 하지? 아무튼 네, 팔을 얇아지거나 굵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은요 여러분, 다리가 굵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엄청나게 큰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능력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다리에 총기 반발력 감소라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옵션 24.8%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리를 굵어지게 유전자 조작을 한다면 이게 1%가 붙는 겁니다. 지금 마침 제가 또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께 일단은 개조하기 전과 개조하기 후를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조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야, 랩맵은 뭐야? 새로운 맵이 나왔나? 자, 이거 뭐야? 제가 멘트 친다고 살짝 집중을 못했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께 설명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라는 거 아시죠? 이 뭔 개소리야! 아, 이게 뭔가 잘 안 되네. 어? 야, 보스맵이다. 보스 돼야 돼. 보스가 돼야 돼! 핫! 아, 망했다. 야, 우리 협력해! 자, 일단은 보스부터 처리해야 돼. 우리 협력해. 보스부터 처리해야 돼, 우리. 오오오오오! 마그마! 이 친구 죽여야 돼. 오케이! 나이스! 아, 보스도 이겨버리는 클라트! 좋았다. 이거 약간 유저가 만든 맵인가? 업데이트 됐나보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게 업데이트 됐지? 오케이, 잡아, 죽었고. 자, 방어! 아! 망했다. 아, 이 친구 잘하네, 저 아이디. 아이디도 안 바꾼 친구가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이디 바꾸는 법 혹시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아, 특수 능력 좋겠다. 나 방어 특수 능력인데. 아, 아, 이거 잘 피해야 되고. 아, 끈끈이, 너. 끈끈이 앉아주고요. 뱀을 이렇게 하늘로. 오케이, 좋았어. 맵 뚫었다. 나이스. 여기만 올라가면 제가 이깁니다. 죽어라. 빡. 역전할 수 있어요. 이번 판만 이기면 제가 우승입니다. 자, 보스 맵이에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핫. 위에 올라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망했다. 망했다.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고. 자, 보스 계속 잡아주고요. 야, 쟤 나쏜다. 저. 동료애도 없는 녀석 저거. 아니, 이 녀석. 결소입니다. 자, 방금 전 판에서 제가 좀 컨트롤이 좀 미숙해가지고 아쉽게 2등에 그쳤지만, 뭐 배신당한 것도 컸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 캐릭터가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제가 게임에 들어간다면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은 2위였고요. 이제 DNA 개조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작아진 플러스 1%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거든요. 그냥 돈으로 질러버려. 할로윈 스테이지 HP 증가 좋았어. 이게, 아, 이게 옵션이 계속 바뀌는, 아, 고정 옵션과 랜덤 옵션이 있군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고정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에 붙을지는 랜덤으로 바뀌나 봅니다. 돌릴 때마다. 계속 머리를 작게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머리가 좀 예 작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아지마자 어? 야 그만! 뭐야! 나 왜 그만 다 썼어! 아 이럴수가... 결국에는 머리 작아진 것도 실제로 작아진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머리가 좀 작아졌으면 했는데 그냥 머리가 큰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 야 잠깐만, 아니 원래 머리가 있다만 해야 되는데. 오! 아니 이게 DNA 창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요게 또 밖에 나오니까 이거 크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럼 이거 뭐 데미지 받는 그 면적도 줄어드는 건가? 혹시 히트박스라고 그러죠 보통? 히트박스도 줄어들면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일단 DNA 끝났으니까 한 판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등 할 수 있겠지? 같이야! 갑니다! 어 한국인도 계시네? 아 이런 거 설정 이따가 아하. 제가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국기 같은 거. 이거 뭐야? 총! 어! 노노노노노노노! 점프! 아!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아무튼 변명입니다. 죄송해요. 예, 변명입니다. 예. 갑니다. 다음. 아 이 맵도 제가 잘하죠. 제가 완전 고였죠. 이것도 숨어 있어야지. 이것도 쇽쇽쇽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 뭐야? 야 오른쪽 저 끝에 뭐야 저거? 저기도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안 죽었나 저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어? 어떻게 안 죽었냐? 되게 신기하네. 어? 아 망했다. 이거 1등은 못하겠네요 여러분. 큰일났다. 어? 빨강 먼저 죽었고요. 저 보라색 저 이상한데 저 친구. 점프 뛰어야겠다. 마지막에 점프! 으이씨! 이거 핵 아니야 이거? 의심스러워. 나보다 잘하면 일단 핵이야. 그죠 여러분? 저보다 잘하면 핵이에요. 예. 그렇지! 어! 핵을 잡아버리는 클라스! 아 이거 썸네일 어그로 끌어버리고 싶네. 핵도 잡아버리는 클라스 이러면서. 오케이 칼. 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아래 저격총이 중요해요. 인들. 자, 칼을 찔러버리기. 찔러버리기. 아! 야, 저 중국 되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저거? 자, 이제 7, 8, 9 세 스테이지 나왔습니다. 아, 중국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갑니다. 빠르게 무기 먹어주고요. 오케이, 블랙홀 소환띠. 하하하하. 어, 뭐야, 나 왜 죽었노? 블랙홀 소환. 들어가야 돼 친구야 들어가야 돼. 헛! 오케이 후 죽는 줄 알았네. 오케이 여기서 Heavy Machine Gun 바로 총 쏴버립니다. 오케이 저 친구 헤드샷 끝내버렸고 죽여야 돼. 오케이 아 클랩버렸다. 역전 1등이야 역시. DNA의 힘보다는 제 컨트롤이 솔직히 좋았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보스 먹어줘야 됩니다. 아~ 망했어요! 오케이 아 협력 나 쏘지 말고 신고야! 중국 친구 어디갔어? 아 야 의심스러워. 와 뭐야 방금? 무슨 스틱이라고? 아 노노노 아니 갑자기 탄막 슈팅 게임이 됐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렇게 된 이상 아 망했다. 아 이 친구라도 죽여야지. 배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 배신당해서 열받죠? 보스! 킬! 신을 죽이는 데야 신살자의 칭호를 얻으면서 왕군! DNA 개조까지 해버리니까 컨트롤까지 미쳐버리고 바로 1등하는 까끌라디 좋습니다. 아 역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틱파이트에서 DNA 개조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 개조하지 마세요. 옵션 보면서 천천히 하시길 바라고요. 뭐 머리가 작아져서 그런지 히트박스가 좀 적어서 그런가 이렇게 뭐 총 같은 거는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이건 근데 돈을 한 100만원 정도 벌어놓고 진짜 머리를 진짜 점만큼 만들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기능 좀 즐겨달라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스틱파이트 모바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부터 팍팍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신박한 컨텐츠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마냥.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닉네임이랑 그 국기 어디서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왕군 써있죠. 여기 지금 여러분 보통 이제 아직 닉네임 안 바꾸신 분들 숫자로 나와있을텐데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아 너무 편하죠. 여기서 그냥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국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기 여기서 이 설정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국가 나옵니다. 국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을 수가 있는